완도 해조류 박물관을 그전에 왔다가 이렇게 월요일이라 못 찍고 갔는데 오늘은 이제 해조류 박물관 전시관 내부를 메인을 이제 볼 거예요. 실내를 바다가 옆에 보이고 여기 옥상 정원도 멋있었어요. 이 디자인도 굉장히 멋있죠. 세계 해조류 박물관이 완도에서 열려요.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이 청정해역 완도 해조류 박물관 이 건물이 아래보다 위로 올라갈수록 넓어져 가지고 현대 감각이 아주 돋보이는 그런 건물이에요. 바람이 여기가 세기 때문에 이렇게 원형이 유리로 되어 있는데도 하나도 깨지지도 않고 뭐 잘 지었죠. 오늘은 뭐 월요일 아니니까 들어갈 수 있네요. 뭐 내부에는 뭐 해조류 해초 미술 뭐 이렇게 되네요. 전복주랑 수산물 오페류 이렇게 돼서 뭐 또 여기도 있네요. 농미채 기능성 식품 뭐 상품으로 여기 농축산물 뭐 상품으로 해서 완도 꽃이 뭐 세계로 많이 팔려 나갔잖아요. 비닐이라든지 엘리베이터를 당연히 타야지. 엘리베이터? 2층만 가면 돼. 3층은 사무실이라.